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료 1g으로 석유 8톤 분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도 주입하는 연료 대비 4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온실가스 배출 걱정이 전혀 없고 사용 후 핵연료 보관과 같은 골치 아픈 환경 문제도 없는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발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핵융합과는 정반대인 핵분열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의 원자핵을 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방사선이나 방사선 폐기물 방출 등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핵융합의 원료는 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고 삼중수소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분열은 핵융합 대비 경제성에서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사용한 원자핵 분열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원자핵 융합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핵폭탄 1000조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구의 모든 인류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태양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 2개가 결합, 즉 핵융합으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핵은 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자 2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원리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2개의 원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일까요? 바로 태양의 높은 온도와 기압 때문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이지만 중심의 온도는 1500만도에 기압은 수천억 기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두 개의 원자의 상호 밀치는 힘을 무력화시키고 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태양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수천억 기압까지 올리는 것은 현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온도를 1500만도의 7배에 달하는 1억도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즉 압력을 포기하고 온도를 택하여 태양보다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으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높은 온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진공관 안에 수소를 채운 뒤 열을 가해 원자가 핵과 전자로 분리되는 제4의 상태인 플라즈마로 만들고 이 플라즈마에 전자기파나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중성자핌을 쏴주어 온도를 1억도 이상 거뜬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핵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라즈마는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물체는 온도를 차차 높여가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그것이 다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수만 도의 온도에서 전자와 원자핵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우리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흔합니다. 우주 전체의 99%가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번개, 북극지방의 오로라는 모두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광등, 수원등, 네온사인 등은 인공적인 플라즈마 상태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핵융합 반응으로 돌아오면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열이 구조물의 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소련 과학자들이 고안한 도넛 형태의 토카막이란 것입니다. 토카막 내부 벽에 초전도 자석을 설치해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고 플라즈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과 끝을 연결한 도넛 모양의 진공용기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상태에서 뜨거운 플라즈마가 토카막 주변에 닿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플라즈마가 요동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고온의 플라즈마가 토카막 벽을 때려 경계면이 파손되고 훼손돼 플라즈마가 새어나가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것으로 스텔러 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코일 자체를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러 번 균일하게 꼬아놓은 것입니다. 플라즈마가 꼬인 자기장을 따라 흘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균일한 플라즈마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토카막 방식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카막 방식을 이용한 핵융합 실험로가 프랑스 카다라슈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미국, EU,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 핵융합 선진국 7개국이 모여 추진 중인 ITER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축구장 60배에 해당하며 건설 비용만 2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TER에서 핵융합로의 성능이 입증되며 2040년 이후 전 세계에서 핵융합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핵융합과 관련된 수많은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알 수 있듯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실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K-STAR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장치와 동일한 초전도 재료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장치입니다.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장치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매년 핵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TAR는 2018년 처음으로 1억도에서 1.5초간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데 성공한 이후 2019년에는 이를 8초로 늘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일본은 5초, 유럽은 7초가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1억도에서 14초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고 10월에는 20초를 기록했습니다. K-STAR의 최종 목표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300초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면 핵융합 발전소를 365일 연중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